인천시가 박남춘 전 시장 시절 멈췄던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정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신청사 건립.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게 이제 오피스텔을 감안하고 지은 건물이어서 저희 청사로 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혹은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책 결정을 좀 한 거고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유 시장은 본청 주차장 쪽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최대 17층 높이, 연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취임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며 중단됐습니다. 이우 씨는 지난해 3월 시청 인근 오피스텔에 시청 신관을 개청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관에는 약 72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엘리베이터로는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에는 2, 30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신관도 뭐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민원인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2018년도 대비 냈던 것보다 현재 공무원이 그때 당시보다 5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 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입니다. 1985년에 지어진 본청이 여전히 안전도 진단검사에서 비등급으로 나와 청사의 노후화라는 이유를 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청사 부족을 이유로 들어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행안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처럼 중앙정부 자체가 긴축 재정을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앙에 어필이 될 거라는 건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인천시는 통과 여부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